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방송 3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 처음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